모든 프로그래밍 코드는 반드시 에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에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 없는 주소. 웬만한 주소는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있으니까 99999 넣더라도 여기에 우편번호 뭐에 해당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없는 주소라서 이렇게 제로 리졸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 주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주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구글 서비스에 접속을 못하는 그러니까 주소 이런 식으로 오죠. 그런 이런 주소는 없잖아요. 사이트 can't be reached 해서 아예 구글 서비스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에러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두 가지 경우에 모든 경우에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을 같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다 에러를 주는 거죠. 그죠? 에러와 리스폰스 바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러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바로 바디를 처리하고 있는데 없다고 가정하기는 힘들죠. 있을 수가 있잖아요. if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죠?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은 접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접속하려고 했던 사이트가 없다고 뜨는 경우. 그럴 때는 메시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is site can't be reached. 이거잖아요. 이걸 넣어주는 거죠. This site can't be reached. 라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에러도 있었죠. Else if에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사이트가 없다. 제로 리졸트 그런 주소가 없다. 구글 API에 접속은 했습니다만은 그런 주소가 없더라라고 하는 제로 리졸트가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에러 메시지를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해줘야 되나요? else if에서 뭘 하나 줘야겠죠? else if 빼졌네요. 만약에 body의 status 맞죠? status body의 status, body 오브젝트의 status property입니다. 가 이게 이렇게 뜹니다. 제로 리졸트라고 한다면 console log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There is no site, no address matching your input. 귀하가 입력한 내 입력 일치하는 주소가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else if 만약에 body의 status가 OK 바로 OK라고 뜬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console log에서 밑에 끊어서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녀석을 위로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equality 뷰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볼까요? 이제 OK. OK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OK는 정상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 밑에 내려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여기 status OK가 되어있죠. 그죠?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오로케이션 인사동 서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지워서 뭐랄까요? 9999 맞습니다. 이런 주소는 없죠. 없는 주소를 입력했을 때 결과 console.log 해가지고 there is no address matching your input. 그죠? 있네요. 세르비아의 스렘스카 미트로피카라는 곳이 99999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주소가 아니네요. 자, 다시 9 4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도 있네요. 미국의 노스 캘리포니아 같은데 록스브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구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USA에 있고, 없는 주소가 좀 힘들려나요? 천왕성으로 하죠. 천왕성 101번지, 1001번지. 그죠? 이런 주소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there is no address matching your input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아예 주소가 엉터리로 날아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거죠. 요걸 요만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소가 아까 있었죠. 이거는 있는 주소였는데 this site can't be reached 메시지가 떠져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